Saluton, carai congresanoi, cae partoprenantoi en la simposio por la 101iarizo de Korea Esperanto-Asocio. Mi estas Ho Jin-su, kiu prezidas hodiaŭan simposion, kiu estas la unua programo de la 53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Mi ekos. Do mi parolos mixe iam en korea lingvo kaj iam en Esperanto. Do hodiaŭa temo estas la sokjumeong Esperanta movado de 1930-aj aŭ 40-aj jaroj. Do spegulataj per liaj restaĵoj. Do unue do mi menciu pri la Sokjumeong kaj Universitato Tangu. Do ĝus nun do la ekspozicio pri Sokjumeong komenciĝis en Universitato Tangu, precipe en la Sokjusan Memormuzeo. Di금 그 당국대 석주성 기념박물관에서 아름다운 날 벨라 타고 전이 지금 막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석주선 선생님이 이제 당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관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국대학에서 당국대학교 중앙박물관하고 이 민속박물관하고 모두 합쳐가지고 석주선 기념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중요하고 큰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당국대학교 장충식 전 총장님, 전 이사장님, 그 현 명예이사장님하고 석주선 선생님하고 중요한 그 소중한 만남이 있었어요. 단칼라 야 소르타 렌콘티죠 인터로 시뇨리노 석주선 카엘라 에스트로 데 아드미스트라도 데 우니베르소 당구 키에 에스페란토 에스티스 라 레시오노 엘렉테블라 포로 치우이 스튜덴토이 또 라티우 보나 도 렌콘티죠 또 나스카스 눈 도 호디아우안 엑셈플레 볼타이 리베라도 데 라 마테리알로이 프리 석주명 우리 당국대 이 총장이셨고 이사장님이셨던 우리 저기 뭐야 장충식 이사장님을 좀 소개하면요,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경 사업에도 많이 하셨지만은 적십자 총재를 하시면서 남북 교류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던 분이고, 특히 또 우리 위에야 입장에서는 호노라 멤브로 그 위에 있는 호노라 파트로나 코미타토로 계셔요. 라 시뇨로 장충식, 또 에스티스 라 프레지단토, 델라 우니베르시타 당구, 카이 앙카우 에스티스 라 프레지단토 델라 루자 크루소, 카이 카드레 데 에스페란토, 또 리 눈 에스타스 라 호노라 파트로나 코미타토 데 우에아. 자, 이 지금 이제 그 석주명 선생님 관련된 많은 이제 유물들이 지난 12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당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심포지움에서 아주 그 재미있고 중요한 많은 이제 그 내용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가서 전시를 보시면은 새롭고 또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념물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전직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외동딸 성윤희 교수님께서 이제 석주명 모든 그 유물을 그 옛날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이 박물관장으로 계시던 이제 당국대 석주성 기념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몇 번 나왔지만은 이 유물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증명해주고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여동생이었던 석주선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단국대에서 그 교수로 계셨다가 이제 퇴직하셨는데요. 몇년 전에. 조카선 여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석주명 선생님의 형님의 이제 그 계통으로의 어떤 그 손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두 분이 그야말로 애지중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거 흰 배낭이 있죠. 이 배낭이 오늘날 석주명 선생님의 유물을 존재하게끔 만들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배낭입니다. 6.25 때 석주명 선생님은 서울에 계시다가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석주선 선생님은 한 1년 정도 피난을 다녀오십니다. 이 피난을 떠나실 때 당신도 한국 복식사에 대가고 우리나라의 복식의 중요한 옷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기 컬렉션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피난을 가시면서 내가 모아놓은 옷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오빠의 유품을 갖고 갈 것인가 할때 오빠의 유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 배에서도 이뭐 눈이 오고 비가 올때 당신이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 배낭을 덮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그렇게 애지중지 소지하게 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석주명 선생님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또 문만인 교수님이 과학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게 중요하듯이 석주명 선생님이 그동안 활동하고 모아놨던 그런 자료, 사료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보존해 온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또 많은 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의 그 공로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잠깐 이제 그 우리 며칠 동안 석주명이냐 석두명이냐 뭐 라틴 문자로 DM석이냐 석두명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 석주명 선생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정말 소중하고 생명 같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자, 그 어렸을 때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ch.m.suk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뭐, 저기 본인이 쓰셨을 수도 있고, 사진관에서 써줬을 수도 있었겠지만, 소싯적에는 이렇게 석두명,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시종일관 한국말로는 석두명 물론 이제 뭐이 논문에는 석주명이라고 쓰셨겠지만은 이 에스페란토 이 코레아 에스페란토 인스티튜토의 알리질로입니다. 입회원서예요. 여기에 이제 추천을 하시면서 한국말로 쓴게 거의 없는데 여기에 딱 하나 한국말로 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주는 듀라고 쓴다 해서 석두명이라고 계속 쓰셨고, 이건 정말 옵스티나 콘세르바도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석주명생한테서. 그리고 라틴이나 로마자나 에스페란토를 할 때는 본인은 항시 도풍구도 모풍구도 소에 오코, d.m.석 이렇게 쓰셔요. 초지일관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좀뭐 다르게도 좀 쓰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도 아주 옵스티나하게 쓰셔요. 고집스럽게. 또 미눈 더 바롤라 스페릴 리아 노모 또 라틴이고 카이 팍테 또 이엘 디알렉티이고 엔나 코레아 알파벳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에스페란티스토 명단입니다. 석주명 선생의 영향인지 어쨌든 다들 형제들이 좋아서인지 같이 에스페란토 회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동생 석주일, 또 여동생 석주선이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영어로 있겠습니다. d.i.석, d.m.석, d.s.석 다이 주명 주일 주선인데 도로 쓴다는 거죠. 아주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아테스토 데 두아 에스페란토 쿠르스 엘레멘타 급이다타 데 시뇨로 도모석. 여기도 보면 한 번이라도 좀
뭐 석주명이랄지 어떻게 좀 쓸만한데 시종일관 본인 이름을 이렇게 아주 써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이석뭐 덕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외국에서 김만정 씨라고 미국에 유학 갔던 분인데 예, 그 대한 에스페란토 학회에서 미국에 추천서를 보내가지고 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낸 것에 보면은 두명석, 그러니까 미스터 Dumyong Seok 이렇게 두명석이라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저기 뭐야 그이 나비 연구해 달라고 한그 연구소에서 보낸 것이 미스터 Joomyung Suk 주명석 석주명 이렇게 표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페란티스트라고 이 코레스폰드 할 때는 Seok 그다음에 고수페로시구노 우 그다음에 모 에오 노고예요. 그러니까 요가 빠져 있다는 거죠. 세옥 주명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더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은 D.M.석 그다음에 Dumyong Seok 또 김반종 분이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 추, 발음 비슷하죠. 추명석 이렇게 이 석주명을 이렇게 표기도 하고요. 필리핀에서 온거 보면은 주명 셰,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온거 보면 셰어 주명. 또 그때는 이제 USSR 소련이죠. 소비에트 운이에서 온거 보면은 주멍 셰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와 있지만 1949년도에 그 호적 등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가 됐는데요. 절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석주명 선생에게 에스페란토는 영어와 일본어와 본인의 그 학문 사이에 어떤 때는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강 역할을 해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창씨 개명 아는 사람들을,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그냥 전부 C자 붙여가지고 했을 때 유일하게 석씨라고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Dominum clarigis prela diversae latinigoi au nomigoi prela nomo de 석주명 tiel variis 그만큼 석주명 mem obstine usatis nuru do mo do punguto mo punguto soe oco senescepte tiel obstine 다음엔 aliai amicoi 또 por identigil lian domon por liberi juste sian postu au leteron ili tiamaniere scribis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나온 그 타작이 그 아주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사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하시면서 석주명 선생이 그런 서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 책을 나의 학문을 도와주고 타이프를 지게 해준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타이필러, 이 석주명 선생은 타이프 마시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그냥 요즘 타이필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들은 되게 마시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뭐야 그랑프리 그 슈퍼카드를 하는 것을 이 카라고 안 하고 머신이라 그러죠. 그만큼 소중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석주명은 그렇게 타이프 마시노라고 했다. 또 디오에사슬라 타글 리브로 또 레스티긴타 엔나 라스타 야로 델리아 비보 카이 티우치에사슬라 타이필로 팍테 또 메무지타 다음에 노미스진 타이프 마시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서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 아까 나왔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국제어 에스페란토 부, 쿤, 보르타레토라는 뜻이죠. 이 책이라고. 누가 봐도 이건 석주명 선생이 쓴 책이죠.
표지에 나비를 했다는 것은 나비 중독자임을 누구든 알수 있겠죠. 우리 에스페란티스도 어디에든 갔다가 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라 베르킨토, 석주명, 너 우지슬라 데 세그논 데 파필리오, 솔라 코브릴라 파저 데 리아 쿠르소 리브로.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김억 선생이 쓰셨던 에스페란토 속성 강좌 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대한 에스페란토 학회, 코리아 에스페란토 인스튜토인데, 여기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논더니 위도슬라 물타인 도쿠멘토인 레스탄타이 또 릴라테 알레아 코리아 에스페란토 인스티투토. 자, 중요한 이제 서류와 문서 중에 하나가 1949년 4월 15일 날이 자메노파 이 페스토 때이 초대장이고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이제 유명 인사들이 발표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초청장에 1949년 4월 10일 날 초청장을 보내고 행사는 4월 15일 4시에서 하고 장소는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한다. 그다음에 이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강연들 하셨느냐? 백남규 선생이 자메노프 박사의 생애와 업적, 그다음에 박영대 선생이 에스페란토의 본질론, 그다음에 김억 선생님이 에스페란토 문학과 그 표현, 석지명 선생님이 에스페란토와 과학, 그다음에 이정모 선생님이 에스페란토와 교육, 그다음에 이익인 선생님이 에스페란토와 한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솔핀으로 잘 알아있는 서병택 선생님이 링구 포르 노바 게네라시오. 그다음에 또 시뇨리노 프라울리노 이계순 선생님이 에스페란토 포르 스투덴토이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이렇게 에스페란토계에서 실력과 학력과 저기 연구와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기록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매일매일을 기록한 이제 대장이 하나 나오는데 대한 에스페란토학회입니다. 그래서 1949년 11월 16일 날 상공회의소 다실 다방에서 안건은 대한 에스페란토학회 신발족의 발안권 참석자는 김억, 나원아, 백남규, 석주명, 이기인, 이정모, 김교영, 서병택, 송창녕 이런 분들이 모였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운동을 이끌고 그다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게 쭉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모임을 갖고 12월 15일 날 서울신문에다가 이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동지들은 모여서 대한 에스페란토학회를 조직하고 종래에 이 조선 에스페란토학회와 고려 에스페란토학회를 흡수하여 이에 우리 동지들의 대동단결을 국내에 선포한다. 고문 이범석, 안호상, 김창수, 고강만, 전용수 위원장 당시에 이제 회장이시죠. 유기동, 살리코, 그다음에 백남규, 스텔라로, 그다음에 김억 선생님, 베르다기, 그다음에 이제 총무부장. 어쩔 때 이제 서기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세크레터리라고 쓰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부장 김교영, 문화부장 박영래, 국제부장 설명대.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지 창간사를 석주명 선생이 쓰셔요. 이제 우리 한글로 보면은 우리 학회는 해방 직후에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4년이나 지내오면서 아직까지 기관지를 못낸 것은 실로 유감이었다. 그동안은 국토가 남북으로 갈린 채 아직 통일되지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 가운데 헤매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책그 창간사의 당시의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에스페란토 활동의 여러 가지 상황이 고스란히 이게 녹혀 있는
그런 장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제 규약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쓰시고 중간중간 이제 줄 그어서 석준 선생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교정을 본 그런 원고가 그대로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설 학술 강습회 개최 인가 신청서 해가지고 뭐 대표자 석주명 부회장 백남규 1949년 7월 20일 여기는 이제 이 대표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무실 이전하는 것도 문화부장 이제 각 신문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홍보하는 것들 이렇게 서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레 에스페란토 인스튜토의 1949년 5월 이후에 회원 명부입니다. 약한 53명 정도가 쓰여 있고요. 이거 이제 주소록입니다. 그래서 김창숙, 백남규, 김혁, 유기동, 이정복, 석주명, 김교영, 이정모, 서병택, 송창료, 홍영희, 이재현, 이기인, 이균, 이태우, 신봉조, 김익진, 계용순, 뭐 최혜청, 김만종, 안우생, 그다음에 신현덕, 김환재, 이계순, 김석상 이런 분들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백년사와 이렇게 또 많은 그 일치를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아드레소이 포르 토에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협회 이름하고 주소, 그다음에 이제 편지는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70, 80년대까지 계속 이 사서함들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또 주요자들 명단에 코살리코 아까 이제 유기인 회장님하고 백남규, 김억, 석주명.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일 선생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성함 한번 얼마나 독특한가 보세요. 이렇게 또 쓰셨어요. 아주 독특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고글리 무다리오. 그 밑에 보면은 프로페소로 네 페다고기아 우니베르시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사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 에스페란토사를 많이 또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집회 허가서 강습회 하나만 하려고 해도 전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기붕 서울시장의 도장이 빵 찍히고 또 서울 경찰국 사찰과장 이렇게 도장이 빵 찍힌 거 보니까 서울시 경찰국에다가 신고를 했던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원 이력서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써가지고 받아 있고 등록 신청서들이 이렇게 다 받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온 편지들, 봉투들. 우리는 이제 에스페란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한때는 또 에스페란토 이렇게 쓴 봉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한글의 또 역사도 되겠죠. 100년 사이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령 회장님이 진주 공립중학교 5학년 때또 협회에다 이렇게 쓴 이런 봉투도 남아 있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몇몇 대학에서 에스페란토 강습이 있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신흥대학, 국학대학, 뭐 성균관대.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를 보면은 참, 이 석주명 선생님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뭐 신흥대학에서 뭐 자연과학 가르치시는 것은 생물학자니까 이해가 되죠. 바로 연달아서 그 다음 시간에 나 에스페란토 과목 꼭 넣어달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또, 시조로 석주명, 또, 인스트루이스, 또, 나투르시엔소, 엔 우니베르소 신흥, 하이 투이 티우 레시오노 또 리그비디스 라 에스페란토 클라소
샤인에도 리에게 포스툴리스 또 리인스트루이 신세크베 네노루 나투르스티엔손 세드 앙카우 에스페란토 티아마니에르 티우세스 포르 타고 티우세스 포르 베스페로 아우 알리아 타벨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김창숙 우리 또 에스페란티스토 분이 그 부총장으로 계신 성균관대에서도 에스페란토 강습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목명이 세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사는 홍영희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에서도 에스페란토가 강의됐는데 이제 아마 중국의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어라는 표현을 여기 에스페란토 또는 중국에 가서는 에스페란토라는 표기법이 세계어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어라는 과목으로 했다. 카이엔 알리아 우니버시티 성균관, 너 시뇨로 홍영희 인스트루이스 에스페란톤, 타멘 도라 티톨로 에사스 이엘 친 이기타 켈 엑셈플레 쓰지에 엔나 치나 링보.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뭐 몇몇 코레스폰디 아까 이제 이미 질문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네마 님이 질문해 놨는데 이 에스페란토가 석주명 선생이 어느 정도냐? 사실은 이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30년대부터 많은 그 펜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우표 주고받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당신 나라에서 당신이 찾아준 그 나비 전문가, 나비 박사와가 보내준 책과 그 자료들을 내가 잘 받아봤다. 고맙다고 전해달라.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자기 정체성을 가거든.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와 다르게 내가 나를 세계인으로서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기둥으로 에스페란토를 선택했었고 또 당신의 학문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나비들을 채집하는 것을 모으거나 또는 적어도 자료를 모을 때 에스페란토를 써서 에스페란티스토리 찾아주는 이런 그 중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에스페란티스토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그 페르소레조, 이덴테조, 우니베르살레조 페르시 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석휘명 선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이제 또 여러 장 남아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에스페란타 글루보 송도 리세오 포르 코레오이 송도 코레 우요. 요 뒤에 보면은 요 소만 보이는데 이게 송도고요. 로만 보이는데 리세오입니다. 그 다음에 포 보이시죠? 코레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도 고보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는데 에스페란티기를 해보면 아주 명확해. 한국 송도에 있는 한국인을 위한 송도 중학교 거기에 에스페란토 클럽 이렇게 아주 명확하니 표기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와 있는데 석주명 선생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누구일까? 어쨌든 당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제공해 주신 건데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에스페란토 학회 제5회 에스페란토 강습 기념으로 이 사진을 우리가 전에 그 코웨이에서도 확보해갖고 가지고 있죠. 인원수까지 다 우리 백년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호르 자메노파타하고 데크 크비난데 데셈으로 밀라우첸드 크바르에 끝나오 코예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고려 조선 에스페란토 학회를 나중에 대한 에스페란토 그 바꾼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5년도부터,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에, 뭐,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의 명칭이 조선, 고려,
대한, 한국, 이네 개가 아주 뒤섞여가지고 사용됐던 시대인데, 이걸 쫙 통폐합해가지고 대한으로 바꾸고, 나중에 이제 그게 한국으로 바뀌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주명 선생님의 일기를 보면 미아라는 분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같이 이렇게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는 쿠네, 니 쿠네 칸티스, 우리는 함께 노래를, 이 노래를 불렀다. 제목은 가야 캄파라노였다. 이런 일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탁상일기인데요.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1월 1950년 돌아가시던 1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언어는 전부 에스페란토로만 쓰셨습니다. 단 10일간 이제 저쪽 공주나 이쪽에 충청 지역에 한 10일 정도 나비 채집을 가는데 그 동안만 이제 지명으로 한자로 다 쓰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에스페란토 있습니다. 뭐 연구했던 얘기, 주요 행사, 나는 미투시스 국학 대학 국가 유니버시토, 미 체스티스 신흥 유니버시토, 미 투시스 페다고기아 유니버시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기에 일관되게 잠깐 들릴 때는 투시스란 단어를 써요. 이게 아주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좀 오래 있거나 출근한 것은 체스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참 투시스 같은 건 우리가 잘 생소한데 되게 좀 저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과 집 오가는 얘기, 방문객 근데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집에 계실 때도 연구 방해 안 되게 엄격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에스페란토 회원만 날고. 특히 지루하게 많이 나오는 게 출근길에 출판사 들렸다, 퇴근길에 인쇄소 들렸다. 워낙 원고를 많이 쓰시고 책뭐이 나비 분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6월 25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는 이제 전쟁 얘기도 안쓸 수가 없죠. 박물관을 못 가고 박물관이 막 폭파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국대 전시회도 가보면은 탁상일기와 6월부터 10월 6일 돌아가신 날까지 간결하게 이렇게 했는데 전부 한 줄이잖아요. 어디 갔다, 연구했다, 연구했다. 박물관에서 연구했다, 집에서 연구했다. 일요일도 연구하셔요. 목욕 갔다 와서 연구했다. 스투디스, 스투디스, 스투디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씨 기록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이 벨라 타고냐? 자, 구름 낀 날은 누바 타고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 끼고 비온 날은 뭐 누바카이 플루바 타고. 일기 시작이 바로 날씨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clear, sunny, fine, fair.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맑은 날 하면 it's fine today, fine wea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시 이렇게 벨라 타고라고 썼어요. 그래서 당국대에서도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그 전시의 제목을, 벨라 타고, 나비 박사 석주명의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꼬딕을 뽑았습니다. 자, 어쨌든 석주명 선생님은 유학한 학교에서 운명처럼 만난 에스페란토, 그의 삶과 학문의 방향을 바꾼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를 만난 이후 평생을 함께한 에스페란토. 그야말로 이 베라 에스페란토, 지스 오스타 베르둘로. 제가 느꼈습니다. 나비 에스페란토 제주도가 그의 삶이고, 곤충 방언 문헌이 연구의 주 테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주명, 석주선, 석주일 이세 분의 끈끈한 그 형제의 이 베르다 파밀리어고, 그 연유로 해서 석주선 선생님이 계시던 한국대의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석주명 자료가 기증이 되고 전시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우에서스 피오니로 누가 이 선구자냐 도대체? 아까 이제 문만영 교수님도 과학사에서 일제강점기 때 영어로 유일하게 그런 연구서를 쓰신 분은 석주명 선생님밖에 안 계실 걸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요. 그런 얘기를 할지. 그러면 키아카이 키우셔스 피오니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뼛속까지 에스페란티스트였는가를 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2월 24일 벨라타고 날씨 맑음 안타우 타그메제 여기 나오죠. 스투디스 체 나지아 비블리오테코 투신테 서울 프레세요 리세빈테 프로브 프레사존 델라 크바라 리브로 데 쿠엘 파르토. 이 쿠엘 파르토라는 단어를 찾으려다가 내가 포이보 뭐다 뒤져서 못 찾아요. 나중에 보니까 쿠엘파토를 제주도의 별칭을 이렇게 쓰셔. 이것까지도 에스페란토를 이미 만들어 버린 거예요. 끝에 오로 만들고 철저한 에스페란티스트였다는 거죠. 카이 에크 코멘치스 코렉티 일린 체 에스틴테 에스페란토 렉지온 오디아완 체 국학. 국학대죠. 베스페레 비지티테 아 토가 빠졌습니다. 대신으로 김항재 또 에스페란티스트 김항재 씨가 또 집에 와요. 쿤니 두오페 피트 신여론 김교용. 그리고 또 김교용 씨를 찾아가요. 이렇게 나비 연구, 박물관 출근 연구, 그리고 에스페란티스트와의 만남. 이게 석준 선생님의 삶이었다. 고란 당콘.